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댓글을 몇 개나 달아보셨습니까? 최근 6개월간 주요 포털의 댓글을 분석해봤더니 3천 명의 네티즌이 수천 개의 댓글을 달면서 댓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. 3천 명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0.006%에 불과한데 이게 마치 여론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문제죠.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요즘엔 포털에서 많은 걸 얻습니다. 기사도 정보도 포털을 통해 읽고 얻습니다. 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보는 것 같아요. 포털이요. 포털 사이트 네이버.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비중은 77%로 인터넷 접속량이 많은 세계 36개 나라 가운데 독보적인 1위입니다. 포털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 기사에 달리는 댓글로 여론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보통 댓글을 보면은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약간 사람들이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.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계정은 170만 개인데 이 가운데 1,000개 이상의 댓글을 단 계정은 약 3,000개에 불과했습니다. 0.18%에 불과한 네티즌이 댓글 여론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. 전체 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0.006%에 불과합니다. 댓글을 많이 단 사용자들은 정치 관련 댓글을 압도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. 영향력 있는 댓글을 닮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는 해석의 폭을 좁혀주고 싶어하는 게 이제 댓글 다는 사람들의 한 가지 동기. 댓글의 독점과 이에 따른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포털 댓글 시스템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자민입니다.